다음 소식입니다. 광주와 전남 광역의원들이 6월 지방선거에서 너도 나도 구청장이나 시장군수 선거에 출마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지방의원들이 앞다퉈 나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정지용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광주시 의원 22명 중 11명이 6.13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광주 동구의 임택, 서구의 심철이, 김보연, 김영남, 남구의 박춘수 의원이 출마 채비를 하고 있고 북구의 조호섭, 문상필, 김동찬, 이은방, 광산구의 이정현, 김민종 의원도 나섭니다. 시의원 절반이 도전장을 내민 셈인데 역대 지방선거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역에서 지방자치를 겪고 성장했던 사람으로서 그러한 경험과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에 다시 봉사하는 중앙당의 통제력이 약해진 데다 지역 정치 지형의 변화가 불러온 현상입니다. 우선 공천이 당원과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이루어져 중앙당이 주도하는 후보자 선정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또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경쟁, 여기에 국민의당의 분당 수순으로 다자 구도가 예상되는 것도 요인입니다. 워낙 급작스럽게 이 정치 지형이 변하기 때문에 지역민들도 상당히 혼란스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난 6번의 지방선거에서 광주시 의원 중 단체장에 당선된 사례는 단 두 번에 그치는 등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남도 의회에서는 소속 의원 57명 중 21명이 기초단체장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출마 의사를 밝힌 광주시 의원들이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C 정정입니다.